제가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. 네네. 혹시 식사하실 때 국을 꼭 같이 드시는지? 네. 기본이죠. 기본입니까? 아, 네. 저는 국을 네. 잘 안 먹는 편이어가지고 네. 국을 안 드신 분들은 날씬하세요. 저도 진짜로. 네. 네 보세요. 두 분은 날씬하잖아요. 네. 두 분은 분명히 국 좋아하실 거예요. 나도 세 명은. 그쵸? 엄청 좋아하는 거. 저도 엄청 좋아했다가요. 네. 네. 이제 날씬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진다고 해서 네. 잘 안 먹는데요. 사실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이 국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.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게 제주도 사람들의 주식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좀 보시면 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쌀밥의 느낌도 아니고요. 그리고 밥도 아닌 것이 뭔가 있는 그러게요? 것 같고. 보리밥? 네. 근데 고구마? 왜 네. 고구마밥? 이런 말들이 지금 그래놀리아 막 이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되게 영양, 건강해 보이고 네. 웰빙 음식 같다라고 생각은 하실지도 모르시고 심지어 얘는 밥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주식이다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. 메밀버섯? 뭐 맞습니다. 메밀버섯이에요. 아, 저 먹어봤어요. 네, 네. 근데 저희는 이 제주도 전통 음식 중에서 메밀가루를 고구마나 무나 톳에 넣고 이렇게 익혀서 범벅으로 해먹는 음식인데요. 톳에 했으면 네.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이야 엄청 웰빙 음식이지만 이때 당시에 왜 이것을 주식으로 먹었냐면요. 곡식이 없어서였어요. 밥이 없었기 때문에.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얀, 그 펄펄 나는, 그 단내가 확확 나는 그 하얀 쌀밥이 아니고요. 제주도의 주식은 쌀을 주식으로 할 수가 없었던 네. 네, 화산섬이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리 되게 많이 나잖아요. 그래서 톳 보리밥, 제주도 이제 섬이니까 톳도 많이 난단 말이에요. 네. 톳 보리밥에서 우와 정말 영양가 있는 너무 맛있는 밥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이제 톳 보리밥을 해서 마을에 한 70 넘은 어르신한테 드렸단 말이에요. 근데 저한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. 아니 이 밥을 왜 주냐고 나한테. 왜요? 라고 하니까 우리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이제 통일벼가 보급되기 전까지 네. 주곡이 거의 조 아니면 보리였으니까 못 살았을 때 먹었던 이 보리밥 거기에다가 그 이제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부터 보리 수확 전에 봄까지는 거의 이제 보리쌀도 거의 다 떨어질 때쯤이었어서 그때 톳이나 고구마나 물을 넣었는데 이게 맛을 좋으려고 넣는 정도가 아니고요. 아주 아주 많이 넣었어요. 그래서 그 톳이 너무 많이 들어간 보리밥을 먹으면 이렇게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. 화장실에 계속 가야 될 정도로. 왜요? 그래서 이게 톳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장 트러블 오게 해서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래요? 보리쌀에 톳을 일부를 넣어서 향을 주려고 먹은 게 아니고요. 톳에다가 보리를 네, 좀 맞아요. 넣는 경우 네, 거의 그 정도까지 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게 속이 괜찮아질 리가 없었어요. 그 정도로 이렇게 투박한 음식을 이제 주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국이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. 동양의 하와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관광 자원이 풍부한 제주섬. 바람과 돌과 야자가 많아 삼다의 섬이라고도 인식되어 온 이곳은 독특한 민속과 풍물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. 네, 제주도 바구니, 차롱에다가요. 보리밥하고 짠 반찬을 촐레라고 하는데 촐레를 담고 된장 담고 아주 깨끗한 제주도 물을 담아서 간 다음에 그냥 쓱싹쓱싹 밭에서 채소를 뜯어가지고요. 네, 따가지고 손으로 뚝뚝 찢어가지고 된장 풀고 물 넣고 그거를 네, 국으로 먹었습니다.